네, 지금부터 타바타 상체 네 번째 운동 지금 2주차 5일째 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은 어깨 특히 팔뚝 뒤쪽의 탄력을 위한 운동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유산소 운동은 엎드린 자세에서 마치 토끼가 점프를 하듯이 팔로 상체를 밀어주시고 엉덩이를 치켜 올리신 상태에서요. 뒤꿈치가 힙을 터치하는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자, 이때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딥스, 팔뚝의 뒤쪽 동작은 엉덩이를 대고 앉으신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자, 그대로 손바닥을 밀면서 팔꿈치를 피실 때 등 뒤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자, 레벨 1 동작, 팔뚝 뒤쪽을 탄력 있게 하고 팔뚝 운동을 내 체중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레벨 2는 그대로 엉덩이를 들면서 팔꿈치를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팔꿈치 구부리면서 엉덩이 바닥에 닿죠. 그리고 엉덩이를 띄면서 레벨 3는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엉덩이를 조금 더 올리면서 몸을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팔뚝에 자극 오시죠? 예, 자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끼 점프 그리고 딥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자 무릎 Tabata. 구부리시고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손목이 오도록 턱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가볍게 점프하면서 레디 준비 고 원 자 뒤꿈치가 힙에 닿게 자 쿵쿵 소리 나지 않도록 사뿐히 자 어깨 체중이 많이 실리셨죠? 어깨 쭉 스트레치 해주시고요. 자 딥스 자 그대로 엉덩이를 대고 앉으신 다음에 레벨 1 팔꿈치를 뒤쪽으로 구부리고요. 팔꿈치를 펼 때 가슴을 들어주시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작이 레벨 1 팔꿈치가 펴질 때 팔뚝이 운동됩니다. 자 다음 다시 rabbit jump. Five, four, three, 엉덩이 치켜 올린 상태. One.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자 시선은 바닥을 향하시고요. 자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자 딥스 5, 4, 자 다리는 3, 골반 넓이를 벌려서 2, 1, 자 지금 레벨 2 동작 보여드릴게요. 팔꿈치가 구부렸다가 펴질 때 힙이 떨어지세요. 고개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3, 2, 1 팔뚝의 자극 느껴지시죠? 예, 자, 좀 더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고! 시선 바닥, 콩소리 나지 않도록 가볍게 뛰려고 해주세요. 예, 완벽해요. 자, 딥스. 자, 팔뚝 운동. 골반 넓이를 벌리고. 자, 레벨 3 동작. 무릎부터 어깨까지 원라인이 되게. 팔꿈치 충분히 구부렸다 펴주세요. 팔꿈치를 구부리셔야 팔뚝 운동 되시는 거예요. 자, 팔 충분히 스트레치 해주시고요. 어깨 돌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Ready! Go! 자, 시선 바닥. 사뿐히, 그렇죠.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게. 예. Go! 후! 오케이. 자, 마지막 팁.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참고하세요. 시작. 1. 자, 힙 들고 힙 내리면서 팔꿈치 각도가 중요해요. 쭉 뻗을 때 팔뚝 운동 됩니다. 후. 자, 시선을 하늘 보시고요. 힙이 충분히 올라와서. 고. 팔꿈치 구부리고 팔꿈치 5, 펴고. 4, 3, 2, 1. 자, 완벽했어요. 어떠세요? 팔뚝이 탄력 있고 탄탄한 느낌 드시죠? 자, 지금까지 상체 네 번째 운동 하셨고요. 자, 내일은 마지막 복부 코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